오늘 첫 번째 매치가 이제 포티투드 대 문. 자, 좀 이따 두 번째는 이제 저랑 이제 파워가 하는데, 자, 이제 다섯판 하는 매치입니다. 자, 일단 첫 맵은 저 라스트 리퓨즈. 자, 7시 노란색 날 문, 1시 파란색 휴먼. 자, 포티투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스타주얼을 다 챙겨보지 못했거든요. 좀 이제 집안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자, 다 못 챙겨봤는데, 일단 포티투드가 이제 스타주얼에서 좀 큰 하락하면서 우승까지 시켰는데, 확실히 올해는 포티투드의 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기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스타주얼에서 이제 카오도 제가 이겼었고요. 후르츠컵이 살짝 이제 쇼매치라고 보시면 돼요. 좀 컬러풀 쪽에서 하는 좀 쇼매치라고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라퓨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 나이들은 이제 워든을 많이 썼거든요. 일단 문 선수는 데몬헌터를 씁니다. 자, 확실히 라퓨가 근데 휴먼이 좀 꺼려하는 맵 중 하나인게, 요게 이제 나엘이 용캠 사냥할 때 좀 견제가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괜히 견제갔다가 요 인순에 묶여가지고 이제 품면만 잘리는 그런 그림이 많았어가지고 좀 별로 손하는 맵이 아니라서, 만약 하더라도 데몬 상대로는 좀 라지컬을 많이 쓰는 맵이었긴 했는데, 일단 포티투드도 아마 영웅을 보고 좀 데몬헌터인 거를 보면은 좀 판단을 내릴 것 같아요. 멀티를 할지 라지컬을 쓸지. 랜덤 영웅 대회요? 랜덤 영웅 대회는 잘 안 하는데, 그 위키피디아 보면은 한 번씩 그냥 짜잘하게 한 번씩 하는 것 같던데, 요즘에 안 하나 요즘에 하나 안 하나 모르겠네요. 저도 뭐 랜덤은 해본 적이 없어, 거의 안 해가지고 뭐 참가해 본 적이 없는데 랜덤은 어렵더라고요. 자, 일단 장정현 선수 일단 1일까지 쭉 찍고, 자, 일단 견제할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바로 아추 두 마리 뽑은 다음에 용캠을 사냥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품메인 요거 하나 걸린 거 일단 바로 하나 혼납해 주고요. 경험치까지 챙겨 먹습니다. 포티투드는 자 멀티네요. 아, 혹시 살짝 좀 울리나요 이거 소리가? 아, 제가 이게 이어폰을 안 끼면 이게 좀 울리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중계할 땐 이어폰을 끼는데. 잠시만요. 지금은 이제 안 울리죠. 이게 스피커가 성능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마이크 소리가, 아이,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마이크에 다 타고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게. 자, 일단 근데 포티투드가 지금 아이템이 성능이 좋아요. 어트클로 두 개 우월의 반지. 그리고 일단 장소 선수도 아이템 뱀필이 나쁘지 않습니다. 당장 초반에는 이게 데몬밖에 효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후반 공간 쓸 때 괜찮은데, 그래서 당장 초반에는 쿠엘이 베스트죠. 잠깐 3레 찍었고, 자, 스킬은 만화번 이뮬레이션입니다. 이베이전은 아니에요. 자, 이거 만화번 당기 전에 워터 소환해야 되는데, 자, 늦었어요. 지금 만화번 늦었고, 일단 포티투가 좀 더 반응 빨랐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일단 용병까지 다 섞고 했다 보니까 여기서 딱히 휴먼이 견제할 건 없어요. 재밀 건데, 말 그대로 멀티 완성될 때까지 좀 시간 버는 움직임이 진짜 필요합니다, 휴먼은. 자, 결국에 이게 지금, 자, 지금 날도 좀 휴먼의 자원 타기, 자, 요거 텔포 지금 본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혀를 찌르는 텔포, 이거 2레비 몰일 거면은 이거 상당히 뼈 아프기 때문에 자 그쵸 그냥 아예 빠져버립니다. 자, 이러면은 그냥 본진 가죠. 자, 그냥 본진 들어가야죠. 자, 포티투드는 자, 그리고 여차하면은 이거 나엘은 세컨 뽑아가지고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 휴먼은 테크가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자원을 늦게 캐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최대한 나엘 테프 피해주고 루어 같은 거 늦추면서 지금 받는 자원 피해 그대로 일단 돌려줘야 되는데, 자, 근데 나엘 테프도 지금 세컨 없으면 이거 마켓 좀 버겁긴 하거든요. 자, 그쵸, 위습이 자, 바로 세컨 나가시 샀고요. 자, 생각보다 저 재미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포티투드. 아크메이지가 지금 피관리도 안 되고, 마나도 지금 없고. 자,
지금 일단 앞마당이라도 호럼을 올려야 되는데 자 지금 돈을 먹히고 있다 보니까 돈이 빠듯합니다. 자 바로 포탈. 자 포탈도 앞마당이 탔습니다. 아 자 이러면 이거 포티투도 완전 말리는데. 자 그리고 지금 보존 상점 빨리 지었거든요. 이건 보존 사가지고 여차에 보존으로 집에 돌려 보낼 생각인데 자 일단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못 사고 일단 러시 갑니다 지금. 아, 자 1경기는 저 지금 자 완전 말렸는데요 지금 포티투드. 자 그냥 휴먼 본진 쪽으로 가버립니다. 밖에 있는 일꾼들 그냥 얘네들이 잡을 생각이지 유닛들이. 자 이거 여기 나무가 아직 안 뚫려서 이거 들어가지 못하고. 아 자 브레브레 일단 바깥에다 타고 있는데 자 그게 의미가 없고. 자 그쵸 자 이렇게 바깥에 있는 일꾼들은 자 이제 나가시랑 그 거석커들 아처들이 잡아주겠죠. 아크메전 있죠? 아 아크메전 피 없어가지고 일단 상점 기다리고 있고 자 안쪽에다 프로텍터까지 박아버리는 자 문입니다. 아 자 혀를 찌르는 저 텔포. 자 최근에 나이트포들이 이런 텔포 플레이 잘 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워를 안 박아놨는데 이게 1렙 그러니까 2렙 때 텔포 타고 오는 거는 막을만해요. 1렙 인물 막을만합니다. 근데 이게 2렙 인물이면은 못 막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3렙 찍고 뒤늦은 텔포 플레이가 상당히 자 혀를 잘 찔렀고 근데 나갈 수 있지 엠진공 한번 시도해봤지만 잘 빠져나왔고 일단 뒤에서 아크메 이제 와가지고 일단 막아주려고 하는데 이제 아직 피를 못 채웠기 때문에 자 애들이랑 같이 채우려고 아직 안 마신 거거든요? 재생 스크롤을. 자 일단 그냥 본진 쪽에다 일단 호럼 올렸어요 지금 포티투드는. 자 일단 이러면 장준 선수도 일단 투어 올라왔고 뭐 일단 근데 멀티라든지 뭐 3티어 일단 아직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 답답한데요 포티투드. 이거 지금 디펜더 팔 나무도 없고 디펜더 파드다 파더라도 앞에 데몬 여기 수문장처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텍트로 지금 깨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잘못 달라붙었다가 2렙 이번에 다 타줬거든요 이거. 아 자 솔직히 이거는 뭐 GG가 나와도 자 이상할 만한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 자 이거 땡드려도 되겠는데요. 자 근데 그래도 요 바깥쪽에 아켄타 하나 지어놓은 것 때문에 일단 데몬터가 같이 이거 홀을 때려주는 플레이는 못해주고 있긴 한데 자 결국 멀티를 먹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원을 두 군데에서 캐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테크도 빌리고 자 답답해졌습니다 포티트. 자 슬슬 이제 2렙 워터의 화력도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갈 시간이고 끝나갈 시간이거든요. 드라이어도 쌓이고 이제 어벌리시 되면은 자, 뭐 워터는 경험치 덩어리고요. 이거 그냥 세컨 나가시 하탕 사고 그냥 계속 압박을 해볼 생각인가요? 근데 아직 호롭 되려면 시간 좀 걸립니다. 포티투드는 자 일단 근데 지금 장준수도 드라를 일단 하나만 뽑고 바로 3티어 누르고 곰 준비한다고 일단 추가적인 드라이어드가 더 나오고 있진 않아요 지금. 자 갈팡질팡하죠. 결국 일단 막으러 한번 가보는데 자 그 사이에 날카푸는 또 워가 이쪽까지 이동해가지고 상점 쪽 워사냥까지 이어가지고 있고 자 한번 막아보러 가보나요? 자 이물 이스킬 대문이거든요. 그 텔포크스탄도 이제 진작에 찾았을 거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제 좀 재미보다가 빠지면 돼요. 아 자 일단 멀리서부터 아크메이지가 일단 아이템이 좋다 보니까 자 데몬 한 대 한 대 때리면서 일단 피를 깎아놓고 일단 막을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자 일단 세컨은 블러드 매지에 일단 투센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또 2배전 입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 은근히 아픈데요 지금. 자 일단 태프 타고 그냥 도망가네요. 자 일단 프로텍터도 침착하게 일단 아크메이지로 데몬부터 잘 돌려보냈고 자 이런 프로텍터도 충분히 제압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마당에 오는 이제 이 날테프의 이 러시인데 자 마법 자 이제 이즈 눌렀어요. 자 곰 두기 자 일단 그래도 불매 나오고 매지컬만 좀 쌓이면은 그럼 충분히 일단 이거 한번 막아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장선수도 일단 뭐 멀티를 따라간다거나 이런 플레이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포티투드는 좀 쌓여야 돼요. 일단 불매 나왔고 2티어 유닛 좀 쌓여야지 이거 막을만 하거든요. 자 이거 길 자 뚫렸고요. 자 이제 마법공까지 됐어요. 자 일단 최대한 일꾼 털어주고
자, 라인 잡고 있고. 자, 매지컬들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가지 3레벨. 자, 근데 이거 데몬, 이거 지금 템포 쿨타임이거든요? 자, 여차면 이거, 만약 못 나오면 포탈 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데몬. 아, 근데 보존이 있네요. 자, 보존이 있었고, 자, 콘 추가적으로 자, 계속 오고 있고. 자, 일단 민사까지 일단 데리고 나와보지만, 이게 지금 소서리스랑 스펠도 지금 둘 다 필요하거든요? 스펠은 지금 한 개 정도 필요하긴 한데, 아, 지금 워낙 테크가 늦고, 생품도 늦었다 보니까, 일단 프리스트 먼저 뽑아주고, 자, 그 다음에 뽑는 거는. 자, 일단 소서리스. 이게 스펠이 하나 있어야지 어쨌든 좀 미죽어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스펠 뽑을 여유가 없다. 일단 소서리스 먼저 뽑아줍니다. 자, 일단 그래도 지금 드라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어버리시 한 개가 있어서 최대한 불매가 아크메지한테 많아주고 워터 꾸준히 소환해야 돼요. 이거 지금은 워터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드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 자, 그럼 4개나 쌓였어요. 자, 이거 막기 자,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자, 데몬토 4레벨. 자, GG! 자, 1대0으로 자, 문 장전 선수가 앞서갑니다.